오늘같이 힘든 날 정프로는 왜 웃고 있을까? 뭐 이런 말씀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도 하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올 섹터 포트폴리오라는 걸또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전 섹터에 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좀 그래도 빨간 불이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안 좋아도 그런 재미로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좀 좋은 것을 보려는. 네. 네, 그런 마인드 어떻게 괜찮습니까, 투자자로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죠. 아, 그렇습니까? 네. 긍정적인 마인드.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네. 올 섹터, 우리 정프로님의 올 섹터 포트폴리오 네. 한번 연말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누가 더 수익률이 좋은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가서 웃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남원 일반 산업단지에서 또 좋은 분양 조건을 또 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남원에서 한번 제2의 사업 한번 일으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 2% 넘게, 코스피도 1% 넘게 빠졌습니다. 네. 왜? 일단 네. 왜? 빨리 얘기해요. 대답해.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 증시가 괜찮아서 심천은 좀 하락을 했고 상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준것 같고,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냐? 이거는 업종 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모더나가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나온 모더나 화이자가 좀 하락을 했는데, 미국에서 나온 이유는 이 이야기는 이제 부스터샷을 이제 반영을 했다, 주가가. 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뭐, 함께 갈 거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부스터샷까지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사실 이제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코로나 종료될 것 종식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화이자 모더나 뭐 CEO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그럼 내년 이후는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시젠 같은 게 진단 키트가 네. 선반영하면서 연초에 막 급등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한 거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5%가 하락을 했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코스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코스닥에서 또 하나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게 IT.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나 장비 이런 쪽의 섹터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 양대 축이 함께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제 생각인데, 8월 달에 우리가 주가 조정을 받고, 8월 초에 주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8월 말부터. 네. 반등이 꽤 나오면서 그게 삼성전자나 대형주 중심으로 나온 반등이 아니었어요. 이 AD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ADR? 네. ADR ADR 뭐죠? 지표라는 게 네.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수를 20일 동안의 하락 종목수로 나눈 지표입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D가 이제 어드밴스, 네? D가 디클라인. 네. 디클라인? 그래서 ADR 레이쇼. 레이쇼. 네. 아, 그래서 이게 어드밴스 100을 디클라인. 넘어가면 약간 이제 뭐좀 상승 종목수가 많으니까 시장이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100 밑으로 떨어지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으니까 좀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8월 말부터 이 ADR 지표가 급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이 막 올라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이게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ADR 지표가 그렇죠. 이게 종목이 사실 중소형 주장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중소형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많아야 이제 중소형주들이 좋은 그런 장세가 오는데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오늘 코스닥이 조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ADR 지표. 네. 그래서 이 ADR 지표가 시장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5%, 3%, 4% 오르더라도 ADR 지표가 낮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심리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DR 지표가 뭐 높다라는 거, 높다라는 것은 심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네. 100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시장이 약간 피로도를 느끼고 조금 심리가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 이제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ADR 지표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108억을 사긴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어제도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삽니다. 삼성전자를 어제 3천억 살 때도 2,600억 정도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다른 거 뭐 몇 종목 빼버리면 외국인 파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오늘 기관이 5천억 팔았는데 네. 이건 아마도 이게 저번 주 목요일이랑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관의 5천억 매도. 네. 뭔데요, 목요일?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 날 1조를 팔았거든요, 선물을. 왜? 그거는 왜 팔았는지 그거는 국제 전화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아, 그래. 아, 뉴욕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선물을 외국인 선물이 네, 코스피 선물을 네, 지금 기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방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누군가 그 선물을 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이 오늘 이제 선물을 5천억 샀는데 기관은 네이키드로 아무 해지할 거 없이 5천억을 그냥 갖지 않아요. 선물을 사면 반대급부인 현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아하. 그게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에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선물을 5천억 샀는데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거는 우리 전무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차익거래요, 비차익거래. 뭐 그렇죠. 그거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설명 한번 해주신 적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기간 매도가 5천억이 나왔거든요. 이 중에 삼성전자 매도가 2,600억이 나왔습니다. 그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제가 한 15초만 설명드렸는데 틀리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비차익거래는 선물, 현물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좋은 거 생각된 애들 그냥 사는 거 이게 비차익거래고 차익거래는 선물을 어느 정도 사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현물을 사면서 내가 위험을 좀 해지한다. 위험 리스크를 좀 줄인다. 이런 의미로 거래하는 거. 이게 이제 차익 거래. 맞나요? 아닌가? 굉장히 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계시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빨리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면. 열받지 마시고. 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네. 어렵지만 짧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익, 방금 비차익 거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예. 차익 거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우리 시장이 좋아 보여서 외국인이 그냥 바스켓으로 매수 쫙 들어오면 뭐 그냥 비차익 매수고 그냥 한국 시장 안 되는 것 같아 쫙 가지고 빠지면 쫙 팔면 비차익 매도가 매도. 되는 거면 근데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그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그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를 한다 했잖아요. 베이시스. 네. 근데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거를 우리가 내가 또 노래할 줄 알았다. 무슨 베이시스, 노래? 베이시스 뭐였지? 아, 베이시스라는 그 예전에 가수가 있었어요. 정재영 씨가 만든. 네. 또 약간 그렇구나. 이상한 거 한 겁니다. 그냥 정민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정신 좀 나.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올 섹터 다 가지고 계시다. 약간 네. 좀 멘탈이 나가. 네. 그래서 네. 선물이 현물보다 이제 보통은 비싸게 거래되니까 그래서 선물을 매도 때려놓고 현물을 매수 잡아놓으면 만기 때 이게 붙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 위험 없이 이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차익 거래라고 그러죠. 아비트레이지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A라는 동네랑 B라는 동네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A라는 동네의 물건이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있는데 A라는 동네는 200원에 팔고 B라는 동네는 100원에 팔아요. 그러면 B라는 동네에서 사서 A라는 동네에 팔면
100원의 이익을 그냥 버는 거잖아요. 이익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차익 거래입니다. 옛날에 우리 뭐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는 2,800만 거래되는데 미국에서는 2만 달러에 거래되면 네. 그 차익만큼 또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위험을 지지 않고 여기서 미국에서 사고 한국에서 때려버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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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이제 뭐 차익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차익 거래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박채영 차장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외국인이 현물을 샀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 또 밑장패기처럼 네. 선물을 때려버리면서 그렇죠. 실제로는 현물을 산 것 같지만 선물 때리면서 선물 때리고 현물 사고 그게 차익 거래일 수도 있다. 네, 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예전에 이제 제 경험으로 한번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네. 제가 한번 경제방송에 나갔다가 장 끝나고 아니 기관들이 오늘 1조나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네. 왜 판 겁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네. 투자 신탁 시절에.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기관이 판 게 아니라 외국인이 그날도 만 몇천 계약을 매도를 때리면서 베이시스를 역전을 시켜버려요. 제가 방금 박 차장님이 얘기하길래 바로 선물 베이시스 확인했거든요. 네. 선물은 원래 현물보다 비싸야 되는데 코스피 200원 406에 끝났고 선물은 404에 백오데이션으로 끝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가 이게 어떻게 유발시키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왕창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선물이 현물보다는 비싸야 되는데 싸지죠. 선물이 싸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매도 때려놓고 현물을 매수했는데 이 매도 때린 선물이 더 밑으로 빠진 거죠. 외국인이 밀어주는 바람에. 그러면 이 그동안의 차익만큼 이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발생을 했으면 그냥 매도 때려놓은 선물을 환매하고 다시 사고 예, 매수해놓은 현물은 매도 때리고 팔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베이시스를 밀어버리면서 네. 국내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들의 매도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다 알고 투자하시는 거죠? 요 정도는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지요. 네. 글쎄요. 뭐 아, 글쎄입니까? 네. 네. 이게 사실 그렇게 파생시장이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어렵진 않는데 선물 매수 매도가 있고 옵션 뭐 콜 옵션 매수 매도가 있고 푸드 옵션 매수 매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셔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우리 개인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예. 아. 왜 아셔야 되냐면 네. 오늘처럼 아니 막 그 상위 그 코스피 200 종목들이 이상하게 막 기관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네. 기관들이 도대체 왜 때리지? 또 정부에서 무슨 나쁜 악재가 나오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 아 이게 차익 매도구나. 차익 거래에서 나오는 매도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 사장님이 지적하는 거는 오늘 그 기관의 매도 5,500억은 네? 외국인 선물로 야기된 차익 거래 매도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합류가 되려면 기관이 5,5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럼 뭐 차익 거래 매도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현물은 매도했지만 선물은 환매수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반드시 이제 선물 매수가 잡혀야 돼요. 네, 선물은 오늘 5,000억. 5,900억 네. 매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차익 거래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물을 야기시킨 거는 외국인의 매도 1조 2천억의 선물 매도가 야기시킨 네. 거라. 이거 어디 보험 나와 이거는? 여기 제가 지금 수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 핸드폰에서 네. 불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하, 그 핸드폰에서도 MTS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 정도는 다 제공해 줍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한국 투자증권 하면...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네. 웬만한 네. 증권사 MTS나 HTS 다 나옵니다. 네. 네. 한국 투자증권 거 나오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자 한국 투자증권이.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게 환율이 7원 60전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1184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요거는 조금 걱정돼. 네,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이 사실 지금 매도를 현물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worry about. 네.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요거는 환율이 계속 오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오늘 대본 작성하면서
지난주 목요일이랑 너무 똑같다.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지지난주 죄송합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도 외국인이 1조 팔고 막 네. 이러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약간 좀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네. 그때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천연가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오늘도 천연가스 가격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4달러를 넘어서 5달러까지 갔습니다. 아, 천연가스. 네. 오늘은 또 5달러에서 5.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천연가스 올랐어요. 가격이. 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럴 때는 가스 활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스가 많이 올랐다? 네. 가스 활 동화 약품 가스 활. 네. 그리고 정유도 많이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유가도 많이 올라서 오늘 S-OIL도 신고가 같고요. 네. 뭐 가스와 관련된 뭐 오늘 한국가스공사 장중에 뭐 한 15%씩 올랐거든요. 그렇게 오를 만한 가벼운 주식이 아닌데 오늘 막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원유 그러니까 정유 시설의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고 인도 같은 나라가 코로나가 그 극복되면서 네.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면서 극복됐지 않습니까 인도가? 네. 그러면서 원유 수입량이 3개월 내 최대치라고 합니다. 인도가?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정제 마진을 보니까 8월 달에 2달러 때까지 떨어졌던 정제 마진이 5달러 때까지 올라왔다. 9월 달에는 이런 보고가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SOIL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인도 장 마감 시간 몇인지 아시죠? 4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인도 4시야. 네, 이 학습 효과가 참 그런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전문이? 네. 인도 4시 4시잖아요 인도는. 네. 인도가 4시에 4시. 네, 네. 4시. 인도 4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고요. 또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 금융주. 네. 네.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뭐 이제 전세 대출도 막는다, 모두 막는다. 이제 규제를 막 하면서.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안 좋았는데 네. 오늘은 그나마 좀 선방을 보이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금융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금융주와 에너지 또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짧게만 좀 전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여는 총재 두 명이 네. 무슨 주식 거래 그다음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등으로 해서 사임을 했죠. 네, 이게 좀 오늘 아침에 좀 재밌는 뉴스였는데요. 네. 8월 달에 우리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약간 흔드셨던 분이에요.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이분 테이퍼링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매파적으로 발언하면서 8월 달에 주가가 아주 와장창 하락하는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10월 8일 날에 사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여러 차례 하셨대요. 연은에 있으면서 뭐 연은이 사실 뭐 경기도 부양하고 돈도 쓰고 막 하는 그런 기관인데 주식을 하면 되냐? 사실은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주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거래한 건 이제 애플, 아마존, 델타 항공 이런 것들 거래를 했는데 금액도 100만 달러씩이나 하셨더라고요. 10억.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사임하겠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네. 로젠그램 보스턴 연은 총재도 9월 30일 날 사임하겠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 지금 추석을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지금 뭐 부동산 신탁을 4개나 가입했고 화이자, 쉐브론 이런 주식들을 좀 매매를 했다라고 구설수에 오르면서 네. 이번 달 말에 사임을 하시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 둘 다 매파적인 부류로 네. 분류가 되는 연은 총재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내년에 투표권이 이제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가 내년 투표권을 갖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누구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매파 연사 두 명이 이제 공석이 되게 됐다.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겠네 그러면. 그렇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 파월 의장도 직간접적으로 연준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했다. 아, 그래요? 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민주당에 좀 눈밖에 난 인사로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뭐 규제 완화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거에 약간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런 문제까지 있으면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네네. 블룸버그에서는 거의 90% 연임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혹시 10월까지 결정이 안 되면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연준에서는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후임으로 뭐 이제 좀 점찍어 놨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 요인이 네. 되지 않을까. 블레이너드는 약간 매파예요, 비둘기파예요?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입니다. 네. 네. 약간. 약간 아, 매우. 매우 비둘기. 베리 도비시라고 나와요. 아, 네. 베리 도비시. 네. 블레이너드로 바뀔지 그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미국에 투자한다. 이건 이제 좀 나온 얘기죠, 이거는. 나온 얘기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전문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배터리가 이제 과거의 반도체나 LED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사실 셀업체들. 반도체나 LED. 네. 아. LED도 십몇 년 전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막 서울 반도체 막 코스닥 1위 업종이 되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뭐 형광등이나 그 다마라고 하죠. 백열 전구. 네. 그게 다 LED로 바뀔 것이다. 실제 많이 바뀌죠 지금. 가로등도 다 LED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스플레이도 다 바뀌고.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LED 관련된 종목 아시는 거 있습니까? LED요? 네, 다 사라졌어요. 그때 많았었어요. 뭐 금호전기,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코스닥 시총 1위였고 네. 금호전기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었고 뭐 미국에선 크리 뭐 이런 업종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성장하는 산업에는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쟁자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합작법인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10조를 투자한다라고. 그러니까 포드랑 SK이노베이션이랑 미국에 13조를 투자하는데 3조는 이제 자동차 공장이고 10조를 배터리에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5월 달에 MOU 발표했을 때 2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에 계획하고 있는 공장이 총 140기가와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게 129기가와트. 이게 129기가와트면 자동차 215만 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1년에? 네. 이러면 LG랑 SK만 5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와. 미국에서만. 네. 그러면 폭스바겐도 자기네들이 배터리 생산한다라고 하고 테슬라도 자기네들이 배터리 생산한다라고 하고 현대차도 자기네들이 배터리 생산한다라고 하고 거기 CATL이랑 다 해버리면 이게 레드오션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LED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도 굉장히 막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지만 LG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가 다 반도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남은 건 지금 몇 개 안 돼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옛날 주가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봤거든요. 지금 10만 원인데 그 조정된 주가로 보면 77만 원이었어요. 고점이. 거기서 그래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만 원 온 거거든요. 그만큼 구조조정을 심하게 받았었던 산업이 반도체 산업인데 네. 야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면 이게 레드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있더라고요. 산업 자체는 물론 커지는 게 맞겠지만 네.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이거 레드오션 돼서 수익은 안 남고 그렇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거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계신다. 혹시 이게 오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뭐 이런 얘기 SK이노베이션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요. 네. 4% 가까이 올랐습니다. 3.78%. 요거 우리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죠. 여쭤보고 싶다가 여쭤보고 싶다고 이제. 자, 너무 피하지 마셨나 하고 네. 아, 조용히 그건, 넘어가자 이러고 네. 있었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특히나 성장주를 볼 때 주식은 역시나 성장주를 해야 짜릿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성장주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방금 얘기하셨다 LED, 디스플레이 뭐 등등 막 살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주는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죠? 스토리 성장주 말고 근데 LED도 그렇고 그 조명 시장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아까 다마라고 얘기했던 CCFL이 전부 다 LED로 다 바뀌고 실제로 변화는 일어났어요. 변화는 일어났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30% 이상 조명 시장도 다 LED로 다 바뀌고요. 태양광으로 태양광 시장도 다 30% 이상 성장했어요. 근데 아니 옛날에 태양광 대정주 OCI 만약에 2007년 8년도에 사서 10년을 들고 왔다면 막 살라 있는 거죠. 도대체 뭐지? 내가 시장을 잘못 봤나? 시장은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성장성만큼 더 중요한 게 경쟁 구도예요. 진입 장벽. 중국이 엄청나게 태양광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성장성 있는 건 좋은데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나? 이제 요걸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태웅 단조 회사 만든 단조거든요. 풍력. 그 태웅이 8,900원에서 13만 3천원까지 거의 150배 올랐었어요. 네. 2003, 4, 5, 6, 7 이때. 그런데 태웅이 처음에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전 세계 조선의 80%를 석권을 할 때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가는 강판하고 그걸 단조를 때려서 이제 납품해야 되니까 태웅이 그 단조가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전방에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하면서 엄청난 이제 수주를 받고 또 그 수주를 준 거죠. 발주를. 네. 그러니까 태웅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2년 동안에는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라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태양광 풍력 이 재생에너지의 풍력 타워 예, 날개 이것도 다 단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성장 스토리까지 거치면서 150배 올랐거든요. 근데 용연 비에민이 뭐니 다 없어지고 망하고 네. 뭐 태용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90% 나고 빠르게 이게 진입 장벽이 났다 보니까 경쟁자가 확 들어오면서 결국은 가격 폭락. OCI도 마찬가지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120불 110불 하다가 뭐 지금 7불?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전기차도 한번 보자고요. 배터리 요즘 난리 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 등등 예, 첨가제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가 탑티어인지가 중요해요. 네. 고퀄의 배터리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탑티어잖아요. 네. 근데 경쟁사들이 배터리가 보면 노트북, 핸드폰, 그죠? 네. 근데 노트북, 핸드폰 이렇게 전방 산업에 보면 예전에는 일본산 배터리가 유명했는데 일본 유명한 노트북 회사, 일본의 유명한 핸드폰 회사 뭐 있죠? 이제 소니 말고는 없죠. 없죠. 소니도 이제 사라졌죠. 독일의 네. 유명한 핸드폰 회사, 노트북 회사 없죠. 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일본이 주도하다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한국이 주도해요. 한국은 삼성 LG가 있으면서 이 배터리의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대형 배터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고퀄의 그런 음극재, 양극재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유니콘으로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 큰 성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태웅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랑 LNF 보면 옛날 태웅 생각이 나요. 그 잘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우리만 계속 잘할 거냐는 약간 퀘스천 마크일 수 있겠군요. 예, 이러다가 중국 업체가 됐던 강력한 경쟁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인트 회사가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모듈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납품할 만한 그 회사가 지금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주문이 이제 쏠리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합리화되는 거거든요. 합리화되는데 태양광도 그랬고 그죠? LED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그렇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중국이 됐던 누군가가 빠르게 쫓아오면 그때가 이제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 시기고 네. 예, 태웅의 10년 차트를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경각심은 근데 언제 도망 나와야 되느냐 그런 강경창 경쟁자들이 마구마구 생길 때 도망 나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아마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네. 예,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래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네. 예,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수익은 없습니다. 맞는 명언입니다. 네, 명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네. 우리 차장님 하고 계신 채널 이름이 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8시 50분부터 아침에 시작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